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의 임현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저희에게 삶을 제공하는 터전이지요. 근데 저희는 그 자연의 소중함을 잘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이렇게 자연이 없으면 저희가 삶을 영위할 수 없는데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자연의 지혜를 배운 그런 과학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에게 절실한 문제가 되고 있는 물 이야기, 하늘 우물 이야기입니다. 먼저 자연의 지혜로움을 배운 가장 대표적인 발명품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찍찍이라고 불리는 벨크로인데요. 벨크로는 한 과학자가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옷에 굉장히 잘 붙고 잘 떨어지는 그런 엉겅퀴를 보고 만든 발명품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신발이나 가방이나 굉장히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발명품이면서 또한 이 호기심이 많은 과학자에게 굉장히 큰 부를 가져다 준 자연의 지혜를 배운 발명품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자연의 발명품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비행기입니다. 1500년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새의 나는 모습을 보고 비행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연에는 과학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을 보고 배운 발명품은 서구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국에도 이미 많은 그 역사적인 유물이 있는데요.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우기 전 300년 전에 이미 저희 나라에서 비행기가 떴습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사람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비거라는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사람을 구출했다고 하고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도 천지인을 보고 배운 저희의 목의 이 형상을 보고 배운 자연의 지혜를 배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유물입니다. 이렇듯 자연의 지혜로움을 보고 배우자는 것이 바로 자연모사 공학입니다. 또는 생체 모방 공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바이오메틱스 또는 바이오닉스, 바이오 미미크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연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궁무진한데요. 저는 그 중에서 자연의 기능성 표면을 배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이크로, 나노 구조물을 이용해서 잘 모르는 그런 신기한 기능을 발현하는 그런 표면을 보고 배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연잎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잎은 연못에 사는 식물이지요. 연못에 살면서도 항상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람들에게 아주 신비하고 성스러운 그런 식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잎이 이렇게 연못에 살면서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데는 바로 그 지혜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그 왁스 표면이 물에 젖지 않은 왁스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 왁스층이 그냥 단순한 그 왁스층이 아니라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 마이크로 정도에 되는 그런 마이크로 돌기가 있고요. 그 마이크로 돌기 위에 다시 100 나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털들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방울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잎 위를 굴러다니면서 연잎 위에 있는 먼지나 모래를 제거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자기 세정 효과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나노 구조물만을 이용해서 이런 연잎 효과를 나타내는 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는 빛이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보다 훨씬 작은 그런 사이즈를 갖는 나노 구조물만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잎처럼 비가 오면 저절로 청소되는 유리창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다면 비가 오는 날 시야 확보가 돼서 교통사고가 덜날수 있고요. 또한 비가 오면 저절로 청소되는 고층 빌딩도 저희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전지에 사용이 된다면 훨씬 더 태양전지 효율을 높일 수도 있겠죠. 이건 저희가 개발한 연잎을 닮은 유리입니다. 보시다시피 물을 떨어뜨리면 절대 물이 맺히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동영상은 마이크로 나노 구조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유리라서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동영상은 나노 구조물만을 가지고 있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연잎처럼 표면에 모래를 뿌려놓고 물을 떨어뜨리면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물이 굴러다니면서 표면에 있는 모래를 청소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못 느끼시겠지만 저희 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물 부족은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인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라이벌이라는 이 단어는 개울이나 시내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더 실감나는 말이지요. 즉 물을 사이에 두면 라이벌이 된다. 그만큼 물의 소중함을 이제 강조하는 얘기일 텐데 아직도 매년 180만 명의 어린이가 물이 부족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러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수 담수화입니다. 저도 동의하는 그런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해수 담수화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기술이지요. 그래서 부자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기술이고 또한 그 해수 담수화를 했을 경우 그 생태계에 미치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저희가 자연에서 이러한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또한 지혜로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 쇳똥구리의 먹이굴리기인데요.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큐드럼, 이 쇳똥구리의 먹이굴리기처럼 큐드럼이 개발돼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이 훨씬 쉽게 물을 길어올 수가 있게끔 되었죠. 좀 더 깊숙이 자연의 지혜로움을 들여다보면 이제 저희가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해수 담수화처럼 바다에 있는 그 소금을 제거해서 담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공기 중에 떠 있는 그런 물을 포집해서 먹고 사는 바로 하늘 우물입니다. 이런 하늘 우물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막에 사는 딱장벌레 스테노카라라는 아이인데요. 이 스테노카라는 연잎처럼 표면이 물에 젖지 않은 왁스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표면에 이렇게 500마이크로 정도 되는 이제 돌기들이 있는데요. 이 돌기 끝에는 왁스층이 벗겨져 있어서 물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물들이 이 왁스층이 벗겨진 이 돌기 위에 모이게 되고 점점점 모인 물이 모여서 물방울이 커지면 이제 물에 젖지 않은 등껍질을 타고 내려와서 사막 딱정벌레가 물을 먹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새벽에 사막에 가보면 이 딱정벌레가 45도로 등을 펴고 거기서 물을 모아서 하루 동안 먹을 물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거미줄인데요. 아침에 산책을 하시다 보면 거미줄에 맺혀있는 영롱한 아침이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거미줄을 참 예쁘다, 거미줄에 맺혀있는 이슬을 보고 참 예쁘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이 거미줄에도 물방울이 맺히는 자연의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미줄이 그냥 나노선처럼 보이지만 거미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거미줄 사이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거미줄은 그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그 단백질 배열에 따라서 일부분은 굉장히 잘 정렬되어 있고 볼록한 부분에는 잘 정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표면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미줄에 맺힌 물방울들이 그 표면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서로 모여서 더 큰 물방울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이렇게 크게 맺힌 그런 물방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모아서 물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용화된 수분 수집 장치들이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냉매를 이용해서 표면을 냉각해서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포집한다든지 또는 습기 제거제처럼
어떤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물을 흡수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에너지가 사용이 되겠죠? 또한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를 놀러 가거나 했을 때 이렇게 그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어떤 호일을 아침에 펼쳐놓으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 그물이나 호일에 이제 물이 맺히게 됩니다. 그러한 물을 이제 모아서 굳이 여행 갈 때 물을 가져가지 않아도 물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무의 형상을 따와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모집하려는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사람들한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단체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그 딱정벌레와 거미줄의 지혜로움을 배워서 물부족 국가인 빈민국에 물을 보급하고자 하는 두 비영리 단체입니다. 하나는 캐나다의 포그캐스트하고요, 프랑스의 오퍼라는 조직인데 이 비영리 단체는 프로필렌으로 만든 여러분이 인삼맛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런 검은 비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안개가 많이 있는 물이 부족한 국가에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물이 모이고요. 그 물을 모아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물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 우물인 거죠.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이제 3년마다 학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없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해서 저렇게 하늘 우물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단순히 그 설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물부족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까지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러한 단체들입니다. 이런 하늘 우물을 좀 더 이제 스케일업해서 저렇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에 타워를 세워 사막을 다시 녹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막화를 중지시키는 그러한 계획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딱정벌레나 또는 거미줄의 슬기로움을 배워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수집하는 그런 표면을 만들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그런 표면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물을 좋아하는 표면과 물을 싫어하는 표면을 같이 만들어서 물이 좋아하는 표면에만 이제 묻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벼잎처럼 물이 잘 굴러내리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아담 니만이라는 박사님이 만든 제 그림입니다. 보시면 지구가 있고요. 구가 초록색 구와 그다음에 분홍색 구가 있는데 저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을 합쳐도 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공기를 합쳐도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저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과 공기가 저렇게 적습니다. 저희가 저 소중함을 모르고 이제 지금도 물과 공기를 마구 사용을 이제 해야만 저희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실 텐데 저희가 앞으로 과학기술을 발전하고 노력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항상 인지를 해야겠죠. 자연이 없이는 저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또한 자연과 함께한다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닌 또 다른 사람도 함께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